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무 그런 그 창조경제 기반의 아이디 그런 장애화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그런 산물을 하자는 것과 그걸 없애나가는 노력들 삼통의 그런 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번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제품 모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 업체에서 그 연락이 없었거든요. 4개월 동안 출원된 상태에서 기술인을 하게 돼서 기술을 노출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정말 헌납하는 일이 될 겁니다. 특허에 그 많은 걸 다 담아서도 안 되고 담을 필요도 없고 담으면 안 되는 기술 이전하는 기업과 이제 ND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 이제 기술이 어떤지 알아채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연락이 끊기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렇게 박테리아를 보내보라 그러거든요. 얘들이 딱 보내면 그 다음에 다 알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박테리아를 들고 와서 시연해서 보여주고 거기서 다 파괴해버리죠. 권액을 복구해서 지원해주지 무슨 학생들이 있겠습니까?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해외 출원 비용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. 아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해외 출원 비용은 뭐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걸 모자라기 때문에 개인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데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상대방이 아직도 침해하고 있으면 형사 부분은 뭐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. 청년님은 어떠셨어요?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잘 보호되어가지고 지식재산권으로 걸려야 되고 그걸로서 충분히 보상받음으로써 어떤 경제적 오버가치를 창출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어지는 게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